Jesus Worldwide Invitation을 오늘 특별한 행사로 여러분께 다가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게임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자리, 그 자리에서 다른 어떤 불편함도 몸에 당해도 이제는 게임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자, 인연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어즈 박서, 정말 이민석 군에게 희망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연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게다가 인연 선수 자신으로서는 정말 지금까지 전혀 겪지 못했던 경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인연 선수 3분간 눈을 가리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인연 선수와 오늘 대결을 펼치게 될 이민석 군. 자, 또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민석 군. 자, 이민석 군 같은 경우에는 랜덤입니다. 세 종족을 각각 다 자신있게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랜덤으로 자신있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한 종족을 한다는, 마스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려울 텐데, 랜덤으로 경기를 펼친다는 게 대단한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민석 군. 오늘 이민석 군에게 임요한 선수와 함께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민석 군과 임요한 선수의 오늘의 특별전 경기, 여러분의 환호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진영이 임유환 선수의 진영입니다. 웬일이죠? 예. 그래도 임유환 선수의 유닛들이 움직여는 것 같네요. 자, 그래도 대단하네요. 임유환 선수 연습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미네랄까지 갔다는 것만으로도. 네. 예. 사실상 예,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잘 갔는데. 네, 플레이할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아래 6시 지역이 이민석 군의 진영입니다. 이민석 군은 적으로 선택이 됐는데요. 자, 벌써 자원 채취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임유환 선수는 하필이면 사람이 됐어요. 이민석 선수의 입장에서는 임유환 선수가 테란이 아니었으면 하고 좀 바랬을 텐데, 자신은 저도 임유환 선수는 테란 이렇게 결정이 됐네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진검승부를 펼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차라리 이민석 군이 이 경기를 이기고 임유환 선수를 이겼다고 이제 인정을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네. 자, 이민석 군이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자원 채취가 되고 있는 반면에 임유환 선수는 아직까지 지금 자원이 0입니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임유환 선수가 자원을 채취한다고 치더라도 채취했던 것을 다시 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 임유환 선수가 연습을 좀 해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원 채취하는 것도 좀 어렵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드디어 깼어요. 이야, 자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임유환 선수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 네.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역할극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민석 군의 진영이에요. 이민석 군은? 이민석 군은 대단하다고 표현해야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무리 없이 말끔히 테스트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맵은 체인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익스텍터를 건설하고 있는 이민석 군, 그리고 스포닉불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저글링 생산하고 있죠? 네.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챌린저라는 맵은 여러분들이 스타크래프트를 시작하고 맵을 고를 때 가장 위쪽에 있는 맵 이름이 바로 챌린저입니다. 그것은 원래는 수정을 한 맵을 사용해서 되어 있었는데, 네. 약간의 착오로 인해서 오늘은 그대로, 챌린저 그대로 경기를 펼치게 된 거죠. 저글링 6기 제대로 나왔어요. 자, 저번에 6기 나왔고, 그리고 위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임유환 선수가 안대를 벗었죠. 3분이 지났습니다. 예. 경기 시작되고 3분이 지났기 때문에 안대를 임유환 선수 벗어주세요. 이민석 군의 손동작이 마치 프로게이머의 그것과 거의 비슷하죠. 흡사하죠. 네. 자, 임유환 선수 지금 안대를 풀은 모습 확인이 되시죠? 예.
워낙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못 벌었습니다. 지금 빨리 어떻게 지금 벗고 경기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임현석은 SCB 한기 따라다니면서 공격할 태세예요. 아, 임현석은 드디어 이제 안개를 벗었습니다. 그렇지만 골라야 될 수가? 지금 앞쪽에 있는 서클라이 디포 공격당하고 있는데요. 임현석은 빨리 수리 해야죠. 이미석은 감각으로 소리로 서플라이 디포의 위치를 알아내고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 그대로 감각으로만 소리만 듣고 그리고 키보드를 10분 활용해서 경기를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거죠. 지금 배럿 찍고 있는 SCV 정확하게 저번에 한기로 해서 공격했고요. 지금 이면 선수는 SCV 한기를 이동해서 상대 저글링들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곳으로. 그런데 지금 이민석 군이 컨트롤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다른 곳으로 공격 지점을 클릭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일단 김요한 선수는요. 어떻게든 SCV로는 막아냈습니다. 워낙 3분이라는 시간이 프로게이머들에게 워낙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임유현 선수 아직 이제야 배럭이 하나가 완성이 됐고 SCV로 겨우겨우 임유석군의 더블링 한기 한기 줄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임유석군이 경기 플레이를요 그냥 거의 원사이드의 형태입니다. 지금 이제 초회 처리 상태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네. 레어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여기서 최소한 임유현 선수는 리파이너리를 건설하고 아카데미를 건설해서 그 다음 머린들 이제 원거리 기본 공격을 할 수 있는 머린들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 유닛들을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야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이면 선수 역부족이죠. 그럼요. 지금 또 이민석군의 저글링이 올라갑니다. 자, 이민석군은 이미 배틀넷에서 26승 21패라는 성적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민석군의 어떤 컨트롤이라고 해서 굉장히 정확하죠? 네. 지금 저기 이제 시프트 키로, 시프트 F, 2, 3, 4 키로 지정, 화면 지정을 해둔 것인데 그 지정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정을 해둔 거예요. 이면서 이제 진영을 정확하게. 네. 자, 일단 이민석군은 정확하게 이면 상태 진영 쪽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건물이 지금까지 지어져 있는지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 자, 이면 선수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커뮤니티 센터와 배로 맨자를 들어 올린 상태. 이면 선수도 이대로 질 수는 없다라는 눈빛이 이제 달라졌죠. 네. 아마도 이면 선수가 지금까지 프로게이머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경기가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아주 강한 상대. 이면 선수가요. 지금 굉장히 낯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네. 지금 저 봤거든요. 지금 이민석 군이 패츄리를 레어로 올리고 네. 그리고 히드라디스크 댐도 짓고 패츄리도 두 개나 건설한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면 선수로서는 굉장히 난처하죠. 지금 이 상황이. 예. 자, 그래서 이면 선수는 다른 곳으로 커뮤니티 센터와 배럭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석 군이 네. 어떤 이민석 선수가 자신의 진영과 그리고 이면 선수의 진영을 기억을 해서 그것을 기억에 의존해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면 선수를 건물을 들어올려서 다른 곳으로 옮겼거든요. 테란 2점을 활용해서. 네. 그 위치는 이제 이민석 선수가 찾아낼 수 없죠. 예. 아, 지금 이면 선수가 찾아내서 지금 10시 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터잡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이면 선수. 그러나 이민석 군이 금방 찾아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야, 지금 찾았어요. 예, 네, 그렇죠. 지금 하나하나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이 맵의 확장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민석 군의 자신의 기억력에만 의존해서요. 네. 자, 이민석 군의 개인 화면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컨트롤 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글링, 그리고, 해처리 이런 것들이 일단은 단축키로 지정을 해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공격을 보내는 그런 모습. 정말 순전히. 글쎄요, 이게 진짜 이 화면 자체가. 보지 않고 플레이하는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믿기 힘든 장면이었죠. 네. 이거 너무 약한 모습 보이는 거 아닙니까? 김경환 선수 본질적인 벙커를 지어놓고 어떻게든 좀 시간을 벌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약간 이제 오차가 생긴 거죠. 지금 이 지역에 원래는 확장 길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약간 화면 스크롤 하는데
2초에서 3초 정도는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의 확장기지인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죠. 예. 아, 위쪽인데요. 이것은 어쨌거나 조금 이민석 군에게 힘든 상황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민석 선수가 본진이 위쪽이었는데 그곳에서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느라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정말로 천운이죠. 이건 이민석 선수. 만약에 저그나 프로토스가 나왔더라면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테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이민석 선수... 드디어 찾아냈어요. 이곳이었구나. 예, 이민석 군, 임유한 선수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수들이 아니면 저 시간을 좀 벌어보려합니다. 자, 그러나 SCV 대기가 달라붙어서 지금 벙커를 수리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이민석 군. 아, 이거는 문제는 고칠 차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마지막 한 전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벙커 깨졌어요. 자, 그 안에 머리 자르락 한기. 자, 결국은 자신의 진영이 들통난 임유한 선수입니다. 임유한 선수 이런 모습 해설하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보기 좋네요. 예, 이따가 꼭 빌려드리도록 하죠. 자, 드디어 러커가 나오는 장면을 이미 자꾸 정확하게 유닛의 소리를 듣고 이 유닛이 어떤 유닛이다 그리고 어디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낸다고 합니다. 이민석 군은 보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일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놀라운 청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소리만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구분해내고 그리고 이렇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또 도망가나요? 계속해서 도망가고요. 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민석 선수가 네.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수를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네. 아, 대단하네요. 자, 이민석 선수의 커뮤니티 센터는 정처 없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 네. 이렇게 딱 붙여서 자원을 채취해야 되는 앤데. 그렇죠. 네. 저것은 이제 해철이 지금 이제 드론이 채취하듯이 자원을 채취하는 건데 마치 뭐 비행선인 마냥 떠 있는 시간에도 오래 걸려요.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이민현 선수도 채팅창으로 놀라움의 표시를 하고 있죠. 우와, 나는 그렇죠. 놀라움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탄하고 있네요, 이민현 네. 선수도. 워낙 정말 이민석 군이 자신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유환 선수가 볼 수 없는 3번 동안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왔는데 그 작전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어요. 네, 3분 안에 보통 이제 구드론 저글링을 주면 2분 20초에서 2분 25초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3분 안에 공격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임유환 선수는 이민석 선수에게 굉장히 많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You are the best라든지 네. 굉장히 많은 찬사를 하면서 놀라움의 표시를 아주 확실히 해주고 있네요.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민석 선수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달랑 액티브 2기로 자원 채취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이민석 선수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상대를 찾아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싸우는 예. 것보다 오히려 찾아내는 게 더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어요. 아유, 지금 병력상으로는 당연히 이민석 군이 너무나 월등하게 우월하기 때문에